같은 순서 찾기. 그림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에 상관없이 보기와 같은 순서를 찾아 표시해주세요. 보기 볼까요? 케빈, 캐리, 엘리, 캐리. 마지막 캐린 눈에서 하트가 나오네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기랑 똑같은 걸 찾아서 푸시해 줄게요. 여러분 저 찾았어요. 이렇게 예쁜 대각선으로 있네요. 케빈, 캐리, 엘리, 캐리. 마지막 캐리는 하트 눈. 정답이죠. 또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케빈, 캐리, 엘리. 캐리 하트 눈. 그 다음에 또 찾았어요. 짜잔짜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케빈 표정은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것까지 다 찾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제가 먼저 색칠해 두었어요. 엄청 오래 걸렸답니다. 스티커에 붙여줄게요. 맛있는 음료수, 프라이팬. 여긴 요리사 케이랑 요리사 엘린, 요리사 케빈이 있네요. 왠지 요리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왠지 이거 콜라맛 아이스크림 아닐까요? 스티커랑 비슷하게 색칠했나요? 자, 넥스트 페이지! 앞엔 요리사였는데 이번엔 변놀이네요. 캐리 변놀이, 케이는 간호사, 케빈과 엘리는 의사. 환자를 치료하는 멋진 모습을 색칠해주세요. 이것도 엄마랑 함께 색칠해놨어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요. 엄마가 조금 도와주셨답니다. 티커랑 비슷한 거 한번 붙여볼까요? 마지막 주사. 주사기는 언제 봐도 무시무시하죠. 티커랑 제가 색칠한 게 비슷한가요? 자, 넥스트 페이지. 와, 이번엔 동화 속 친구들이네요. 동화 속 왕자와 공주가 된 친구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색칠해주세요. 동화 속 색칠하는 거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티커에 붙여볼까요? 배경에 스티커까지 다 붙이니까 정말 그림이 꽉 차네요. 동화 속 친구들 완성!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와, 빠진 그림 찾기예요. 그림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칸에 알맞은 번호를 적어주세요. 한번 적어볼게요. 1번에 들어갈 그림은 케이 언니 손가락과 풍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 찾았어요. 여기가 1번. 2번 찾아볼까요? 여기. 케리 얼굴. 3번은 케이와 장난감 친구들 글자가 있어야 되네요. 아, 케빈 오빠 얼굴이니까. 그 다음에 엘리 5번. 찾았습니다. 누구의 모습일까? 케이와 친구들의 모습이 조금만 보여요. 누구의 모습인지 선을 이어서 맞춰보세요. 케리 언니, 케빈 오빠, 마지막은 엘리 언니. 자, 연결해 볼게요. 다 됐습니다. 우와, 다시 색칠하기가 나왔네요. 케이와 친구들 1! 26쪽의 그림을 보면서 17쪽의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자, 배경을 엄마랑 같이
책 칠하고 돌아왔어요. 저 혼자 칠한 게는 너무 많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케이, 케빈, 엘리를 색 칠해 주겠습니다. 먼저 케빈부터 해볼게요. 케빈 색 칠할 땐 하늘색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케빈 완성! 이번엔 캐리 언니를 색칠해 줄게요. 씨를 다 치워버렸어요.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네요. 엘린 책을 좋아하나 봐요. 멋지다, 그죠? 우리 오빠도 책 엄청 좋아해요. 키와 친구들 두 번째 깃발 쪽의 그림을 보면서 완성해 주세요. 마지막 풍선 햇눈치 해줄게요. 그다음 드디어 무지개를 칠하네요. 비슷한 색이 없어서 연두색으로 해줄게요. 이제 배경이 다 됐고요. 이제 주인공들을 색칠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얼굴부터 다 칠해줄게요. 케빈도요. 여러분,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네요.
와,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유롭게 색칠함. 이건 자유롭게 색칠해야 했으니까 캐리 언니 머리띠랑 옷을 다른 색으로 지어볼게요. 머리띠는 노란빛으로 형광노랑이에요. 예쁘죠? 참 이 색깔이 예뻐요. 티셔츠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연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단색으로 색칠해보니까 재밌네요. 드디어 책 끝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정답 페이지네요. 제가 한 거랑 만나 한번 볼까요? 게임이 정답이네. 와,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끝! 여러분, 드디어 색칠 다 했어요. 와, 색칠할 게 너무 많아서 저 땀난 거 보이시죠? 팔도 엄청 아파요. 팔 힘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색칠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캐리 언니를 자꾸 보니까 힘이 났답니다. 아직 제가 6살이어서 색칠 많이 튀어나갔지만 앞으로 계속 연습해서 더 잘 칠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은 케이아 장난감 친구들 스티커 색칠북을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꾹.